최근 자유해방패 연합훈련에 맞춰 적 수뇌부 제거와 적자 중심 확보 실기동 현장을 공개했던 한미가 이번에는 반격작전의 핵심인 대규모 공중강습을 선보였습니다. 육군은 제2신속대응사단과 미2사단, 항공사령부 등에서 투입된 장병 1,400여 명이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경기도 여주 등지에서 공중강습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공중강습은 한반도 유사시 작용하는 작전계획 501호 등에 따라 지상군이 대거 반격에 나설 수 있는 거점과 교두보를 확보하고 물자 장비를 보급하기 위해 단행됩니다.